플라이요? 저한테 오시면 돼요. 저는 삼문대학교 글로벌 지원팀 해외방향 플라이 담당을 하고 있는 차병민입니다. 저는 취업진로팀에서 해외 취업 담당하고 있는 김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선문대학교 하면 국제화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화 특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야심차게 진행한 프로그램입니다. Find Live Your Dream, 그 약자를 지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꿈을 펼쳐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트랙으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무려 4가지 트랙이나 여러분의 맞춤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본인한테 맞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학년들에게 먼저 해외 취업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해외 취업 동기 부여, 그리고 인식 개선 확산에 조금 힘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고학년들한테는 해외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한테 좀 바로 적극적으로 좀 실전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 설명회 뿐만 아니라 그 연결성으로 해외 취업 준비반, 그 다음에 청해진, 그 다음에 K-MOVE로 해외 취업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커리어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외국어 실력 향상에도 물론 도움이 될 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가 조금 더, 외국어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보다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운 그리고 유연한 분위기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메리트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데 글로벌 문화를 좀 책이 아닌 피부로 직접 느끼면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청해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털 공지사항이나 뭐 저희 SNS, 그 다음에 선문 카카오톡 채널, 저희 취업진로팀 카카오톡 채널로 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근데 해외 취업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저희가 해외 취업 설명회 통해서 해외 취업 준비반도 모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K-MOVE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꼭 원하시는 학생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매 학기를 개강하자마자 처음에 모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3월과 9월에 거의 모집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원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문 비우카스타 시스템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트랙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으신지 한번 저희랑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고, 정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라이 같은 경우에 딱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원서를 지금 제가 다 읽어보고 있는데 조금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 정말 두 줄, 세 줄 적어주신 분들 계시거든요. 조금 지원서는 저희가 서류로 여러분들 다 평가할 순 없지만, 그래 최소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는 저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10줄 이상은 좀 채워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적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가 교내 프로그램 참가 이력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화 프로그램의 참가 이력으로 가산점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G스쿨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어 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화상영어, 모의토익,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신 분들이 사실 많이 좀 플라이에 선발될 가능성이 높으세요. 해외 취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해외 취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사실 첫 번째고요. 그에 따른 열정이 있으면은 더 플러스 점수가 됩니다. 그리고 어학실력, 조금의 어학실력이 조금 필요한데, 어학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저희가 완성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취업은 일단은 추천해주고 싶은 만한 프로그램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한 번쯤은 도전해봤으면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이라든지 그 베트남, 싱가포르, 그 외 일본, 이렇게 다양한 국가들의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저희 쪽에서도 많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좀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저희 쪽으로 찾아와서 많이 도움 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저희 프로그램 홍보도 있지만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프로그램에 또 하나의 관계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처음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 내가 거기서 열심히 하니까 더 인정받고,
그리고 나중에 또 좋은 평가도 받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 처음이라는 길을 걸었지만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꼭 여기 선문대학교를 통해서 많이 만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번 저희 학생 성공센터로 새롭게 사무실을 좀 리모델링 했거든요. 그래서 뭐 학생 지원팀이랑 이제 취업 진로팀이랑 합쳐졌고요. 그래서 해취업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되고 그 외에 뭐 취업이나 진로 프로그램 궁금하시면 또 저희 프로그램 다양하게 있으니까 취업 진로팀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학년 때는 해 연수 가가지고 플라이 해가지고 어학 역량을 쌓고 고학년 돼서 저한테 와가지고 해 취업까지 성공하면은 이제 뭐 뭐든 잘 될 수 있는 학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싶습니다. 4학년 2학기는 선발하지 않고 4학년 2학기 학생분들은 해외 취업 쪽으로 좀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선문대 대표 브랜드 플라이와 해외 취업의 만남.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We create yourself, make your brand. 와! 와.